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갑오 일주입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갑오 일주의 구조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갑오, 일단은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 양목, 그리고 오화. 오화와 갑목의, 갑목과 오화의 만남이죠. 오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병, 기, 정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화죠. 오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일주 설명할 때도 그랬다시피 좌우묘유에 포함되어 있는 왕지입니다. 왕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의 기운이 50%, 화의 기운이 50%. 네, 심플하죠. 어떻게 보면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강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00. 네, 신약일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일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 강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게도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당연하게도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환, 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상을 지지에 깔고 있는 일주인데 그렇게 신강한 편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강력은 마이너스 1500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목기운의 영향도 있겠지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그리고 양기가 많은 편에 속하는 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갑오 일주의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요. 미나, 걸스데이, 이기광님, 소희현님, 진구, 지수님, 블루핑크, 박재형님, 손예진님, 기리보이님, 댄, 디노, 김종민님, 딘딘님, 유이님, 우원재님 이렇게 있네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며 예술적인 감각이 많은 편에 속하는 편에 들어가는 일주입니다. 그리고 형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게도 쉽죠. 푸른 말이다. 이렇게 보고요. 푸른 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기가 많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심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유리한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 푸른 말은 언론, 연애, 광고, 여행, 호스트 이런 영업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술, 예체능적인 부분도 빠질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사주입니다. 일주고요. 그리고 적성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직업론으로 봤을 때 직장 생활보다는 프리랜서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성격이 급하죠. 급하며 소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우월함이 있는 편이에요. 우월함도 존재하죠. 그러시니까 자신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요. 재물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갑진일주보다 그렇게 막 부를 찾진 않아요. 욕심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능력적인 부분에서 우월함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반대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갑진 같은 경우에는 재물에 욕심이 많은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갑오 같은 경우에는 역마의 성향을 아무래도 가지고 있기보다는
도화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마의 성향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2지 신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지만 자오메 왕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신의 능력적인 부분을 좀더 중요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현실적인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현실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고요. 자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요. 그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네. 주역으로 봤을 때는 저는 천레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레무망 같은 경우에는요, 화통하고요, 어질고 인자하다 이런 생각이 들며 이 일주 같은 경우에는 현실보다는 이상적이며 확실하게 활동성에 활동력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의롭습니다. 창조적이고 예술 방면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죠. 변화의 키워드를 가지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분야에 깊게 가는 게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키워드는 움직임, 충격, 신성한 임무, 갑작스러움, 권력, 실세, 우수함, 날카로움, 횡재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능력적인 부분에서나 조금은 변화의 키워드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갑오 년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키워드들을 올해의 운세에 포함시켜서 해석한다면 제가 봤을 때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이민년인데 이민의 키워드가 들어오는 거는 일맥상통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은 키워드적인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기에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신약한 일주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프리랜서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오화. 다시 말해서 불을 의미하죠. 불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부분의 결과치는 화에 해당합니다. 목보다는 화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양이기 때문에 둘 다. 목이 지지에 활을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활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목에 가까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왕지에 이제 좌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문의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